공개사 등의 기본윤리 기본윤리가 보면은 첫 번째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이 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별표 2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보조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이 4번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개업 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인데 개업 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라면 비밀이라 하더라도 설명해도 됩니다. 또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래서 진실이라면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등은 진실을 말해야 되므로 비록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시험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히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하면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만둔 후에도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비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나 단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그 지금 이제 5월달쯤 되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거 잘 출제도 안 되는 거 보편적이지 않는 내용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의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뭐 어떤 분들은 강의 안 하고 어떤 분들은 하고 이런 것들은 강의를 잘 안 한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편 타당한 게 나와요. 우리는 60점 이상 받으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은 80점 받으면 됩니다. 90점 넘게는 안 나와요.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이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 중에서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 1차 과목은 학개론이 100점 받기 어렵습니다. 잡다한 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거는 포기하고 이제 공부를 범위를 오히려 줄여야 돼요. 이제부터 서서히. 지금 요약집을 하잖아. 더 줄이잖아요. 범위를. 그 이때까지 자꾸 확장을 하지 말고 이제는 서서히 공부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확장돼 갔다가 이제 지금은 5월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줄여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80% 요것만 반복 계속해야 돼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버려버리고 중요한 것만 해마다 나오는 것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 강의 들어가서 합격하겠냐.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렵다는 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제 강의가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90%는 적중됩니다. 뭐 작년에 해마다 거의 100% 적중을 했지만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90%는 적중해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게 한 네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안 배운 게 극단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3수, 4수 하신 분들, 맨날 떨어진 분들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맨날 떨어진 분들은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만 하고 오히려 쉬운 거는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죠. 공부하는 건 왕도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너무 지엽적이고 사이드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봐도. 자, 계약서 작성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계약서 작성 의무인데요.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문서로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문서로 의사 표시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전부 불효식 행위입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민법에 의해서 계약 효력은 있겠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러나 계약서를 적지 않고 구두로 말로만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계약을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당사자면 일방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교부해야 됩니다. 당사자라는 말이 중개 완성이라는 말이 계약 성립하고 같습니다. 중개 완성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했는데 그게 완성되려면 팔리는 거죠.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안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 성립되죠. 그래서 이중계약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건 반드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한 개 지문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 이 되겠습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거짓 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직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겸업. 겸업 다른 일을 가지니까 이게 이중 직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사무소 또는 이중 계약서를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중 직업 겸업을 하게 되면은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 행위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거짓 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우리 교과서 34페이지 2번의 계약서 서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예,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것, 없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 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 없습니다. 공동 사무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이전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등록 신청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영수증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부동산 거래 신고 했다가 증정 신청할 때 증정 신청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인 계약서, 금인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인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위 조한다. 필요적 기재 사항만 기재되면 되고 거래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 요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되죠.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자, 다시 교과서 34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설령 권장하더라도 권장상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조금 전에 말했죠.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자, 거래계약서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입니다. 그 밖의 약정.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밖의 약정. 이 기본서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인물 계약금. 지금 우리 교재 34페이지하고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는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은 저만 강의하려고 만든 자료고요. 이 지금 교과서는 다른 분들도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지금 서브노트 34페이지하고 거래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인데 34페이지에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죠?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는 거하고 그 밖의 약정이 순서가 이건 네 번째로 제가 했습니다. 금융계약서는 거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조한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4번 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서명 및 날인. 이 밑이라는 말을 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필요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10명이 있다면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계약서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옛날에 작년에는 사본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면 되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종이문서를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7번의 위반시 제재는 확인설명하고 뒤에 있는 36페이지 확인설명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확인설명 의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확인설명 거기 38페이지 맨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설명. 그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 되고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는데요.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확인 설명을 하느냐 하면,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 완성된 때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임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권리관계면 등기사항 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2,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는데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빈칸 채워가지고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위반 시 제재는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위반 시 제재는 계약서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먼저 계약서와 관련된 게 이중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 보존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확인 설명,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계약서고 오른쪽은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하고 차이 나는 겁니다. 1번이. 나머지 2번, 3번은 똑같습니다. 2번, 3번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도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나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나 모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 자익 정지. 그래서 차이 나는 게 1번만 차이 난다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차이. 2, 3번은 똑같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모두. 자, 그러면 다시 36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6번에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임차의뢰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곤데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시험에는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불응하면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37페이지 확인 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합니다.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하고 위반 시 제재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의무가 있는데 지도 감독상 의무 38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 자, 게시해야 될 게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계시와 보존의 차이점. 계시는 보기 쉬운 곳에 계시를 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 책상 서랍에 보존해도 됩니다. 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었죠.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해야 될 내용은 계시는 등수보호자인에게를 계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계사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해서 4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보호자 4개를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시험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X,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X, 부동산 거래 종호망 가입 확인서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네 가지 등수 보호자 게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소속공인계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소속공인계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입니다. 자, 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인데 사무소 간판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도 됩니까?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그냥 유리창에 썬팅만 해놔도 돼요. 현실적으로는 광고하려고 다 달죠, 간판.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 다만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을 말하죠. 5개 광고물. 간판을 달았을 때는 5개 광고물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벌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표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 무등록자가 쉽게 말하면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중개를 했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쉽게 말하면 간판만 달아놓고 한 건도 안 했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명칭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러한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험에 중개인이라고는 잘 출제 안 되고 중개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들은 시험에도 그 부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중요하진 않다고 했죠.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5개 강호물에 즉 쉽게 말하면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성명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동그라미 7번 등록관청은 이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했으면 간판을 달았으면 그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청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를 할 때는 청문은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래서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3번.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예,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표시광고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임대문의 이런 게 표시광고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개사무소 이름만 적어놓고 중개사무소만 광고한다면 그건 5개 광고문이 되겠죠. 근데 임대문의 해가지고 매물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식당 같은 거 문 셔터 문 내려놓고 거기에다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네 가지 사항을 적어야 된다.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됐죠?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5개 광고물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물에는 네 가지 사항을 적어야 된다. 따라서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40페이지에 보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기역, 사무소 이전 신고, 니연의 폐업 신고, 디귿의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그러면 간판 철거 안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뭔가 있어요. 휴업 신고, 업무 정지 처분이에요.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잖아요. 6개월도 안 넘도록 문 닫을 때에는 간판
안 떼도 된다고요. 간판 뗐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차가 와서 간판 달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가 없고요.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의 경우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12문제 드린 거 있죠? 문제 쉬는 시간에 다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